많고 많은 달인 중에서도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이들의 정체는? 저희가 손에 달인입니다. 돌리고 던지고 이색 달인 만나러 가볼까요? 피자 돌리기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라는 달인 찾아 도착한 곳은 대구의 한 피자 전문점. 그런데 요리조리 꼼꼼히 살펴봐도 어째 좀 어설픈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저는 아니고요. 공원으로 한가 보세요. 이젠 사람 찾는 거라면 도가 텄다. 오직 100% 직감으로 찾아낸다. 두리번 두리번. 드디어 발견. 돌리고. 다양한 피자 돌리기 교사는 나라라 피자왕 이기철 씨를 소개합니다. 어디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달인의 현란한 피자도 돌리기 쇼쇼쇼. 남들 두 배 속도로 피자빵을 만들어내는데 남들은 하기 힘든 걸 과감하게 그리고 자유자재로 선보이니 피자 반죽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춰. 야외 나왔는데 이런 피자 쇼를 하니까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또 저도 이 피자 돌리는 쇼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야외 나와서 이렇게 피자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피자 반죽을 내 마음대로 리듬에 맞춰 던졌다 받았다를 반복한다. 손가락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높이 던졌다가 받는 고난이도 기술까지 선보이는데 누워서도 가능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까요? 누워서도 돌리고 또 춤을 추면서 리듬에 맞춰 돌리는 그야말로 피자 돌리기에 있어 무한경지에 올랐다. 하기 힘든데 제가 기계도 아니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미션. 처음엔 힘들어하는 거 했더니 금세 늘리고 던지고 던지더니 다 됐습니다. 몇 번 휙휙 던지는 거 싶더니 아니 벌써 끝이라고요? 우와, 어려운 과제도 완벽히 성공? 당신을 찬란한 스타 피자의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저 말고도 대구의 스타의 달인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또 다른 달인 찾아 떠난 제작진. 이번엔 어떤 달인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한 중화요리 전문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와 맛있겠다. 스타의 달인이라서 그런지 뭔가 달라요. 먹어보면은. 요거 배워가지고 제가 한번 가게 한번 차리고 싶은데. 최상의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분주한 사람들 틈에서 제작진의 눈에 쏙 띄는 사람이 있었으니 스타면의 달인 신동철 씨를 소개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밀가루 반죽에 놀라운 변신. 몇 번 툭툭 치더니 우와 일정 굵기의 면발이 완성됐습니다. 반죽도 중요하지만 고른 면발과 빨리 빼는 게 기술 아니겠습니까? 특명, 빠른 시간 내 면발을 완성시켜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손놀림의 주인공, 과연 기록은? 1분 남짓 걸리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린 것 같네요. 아쉽네요. 수타면 뽑기는 스피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고른 굵기로 면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계와의 한판 승부. 어느 쪽이 기계고 어느 쪽이 달인의 실력인지 구분조차 어려운데요. 기계만큼 정확한 스타 면발. 균일한 면발 굵기는 기본이라고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나오죠. 이런 거야 눈 가리고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눈 가리고도 식은 죽 먹기라는 달인. 그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쉽게 한다고 얘기했는 건데 진짜 이렇게 주면은 우와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졸업 이후 중화요리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5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신동철 씨. 어떤 어려운 미션이라도 댄스맨 오케이 아니겠는가? 그의 빠른 손놀림에서 성공이 확실시되는데 안대를 벗어주세요. 과연 그 결과는? 눈을 가리고 했다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함을 자랑한다. 안 해본 것이라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서 기쁘네요. 아주 좋아요. 당신을 화려한 솜씨를 자랑하는 스타면의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이듯 오늘 스타의 최강자를 가리기 위해 그들이 만났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이들의 불꽃 튀는 대결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기대하세요. Coming soon. 우선 각자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데 컨디션 좋고 손동작 좋고 돌리고 돌리고 우연히 피자 세계 대회를 본 뒤 피자 돌리기 연습을 시작했다는데 빠른 스피드는 기본, 정확함에 정교함까지 골고루 갖춘 그의 실력이 점점 경이로워지기까지 한다. 같은 수타하는 사람으로서 잘하네요. 이번엔 수타면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 달인의 앞이라 더욱 긴장되지만 스피드와 정교함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데 오늘 대결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색다른 묘기를 보여줄 기세인데 피자에도 이런 퍼포먼스에 많은 기술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대형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나 따라할 수는 없다. 또 아무나 성공할 수도 없는 신기술.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숨죽여 지켜보는데 자, 다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인간 줄자 아닙니까? 뭐든지 척척 대단합니다. 혹시 바늘 아세요? 바늘 아시면 실도 아시겠네. 그 실보다 가는 면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특명, 실처럼 가늘게 면발을 뽑아라.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바로 그 도전. 면을 실처럼 가늘게 뽑아 바늘구멍에 꿰는 묘기는 전국의 내로라는 스타의 달인들만이 선보일 수 있는 기술 중의 기술. 과연 바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와, 내 평생에 이런 신기한 구경거리는 처음이라니까요. 바늘을 통과한다는 게요. 보니까 신기하고요. 저 피자가 날아가는 거 재밌네요. 이번엔 두 달인이 뭉쳤다. 피자 반죽을 돌린 다음 수타면 달인에게 패스를 하면 기대하시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멋진 작품이 나온다는데 자, 다 됐습니다. 자, 요걸 짜장면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한번 드시게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일 달인이 만든 짜장면 한번 드셔보세요. 4천만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바로 그 요리, 짜장면. 멋진 쇼도 구경하고 맛보는 그 맛은 신기하면서 더 새로운다는 느낌? 달인들이 만들어준 거라서 더 맛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이들 일컬어 우리는 달인이라 부른다.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로 스타 만들기에 있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달인. 자신만의 노하우와 타고난 감각으로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주름잡을 이들의 또 다른 퍼포먼스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